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원 흥화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또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또 새로운 아침 밝았으니까 흥화는 아침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분식 특집 제2탄. 오늘 먹을 분식 음식은요, 메뉴는요, 바로 순대입니다. 순대. 그래서 두 종류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고기 순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순대 곱창 볶음. 이렇게 준비했고요. 사이드로 구운 양파, 그리고 오이 피클, 그리고 찍어 먹을 쌈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순대 곱창 볶음을 준비한 이유는요, 떡볶이 대용이에요. 뭔가 찍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떡볶이를 사자니 좀 아깝고, 떡볶이는 먹었으니까는. 그래갖고 소스만 좀살수 있을까 했는데 소스만은 또안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학교 앞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런 분식집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좀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특히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보이는 것 중에 그냥 이게 양념이 좀 있는 거다 싶어갖고 샀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메뉴는요, 요리하다. 요리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 고기만두. 요리하다에서 나온 고기 순대 만두가 아니라 이거는 요리하다에서 나온 순대 곱창 볶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고기 순대는 제가 일부러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통으로 먹으려고. 그렇다고 또 이게 은근히 긴데 일일이 썰기도 귀찮고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이 고기 순대가 500g, 그리고 순대 곱창 볶음이 300g 이렇게 되네요. 총 800g이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뭐 하면 그건 한 900g 되지 않을까? 양파, 뭐 피클 이런 것까지 하면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까요? 뜨거워. 일단 삐져나온 것부터 먹어볼게요. 삐져나온 거. 뜨거워. 자, 네. 맛있네. 고기 순대라고 할 만하다, 진짜. 고기가 식감이, 씹히는 고기 식감이, 양이 좀 제법 있어요. 순대 의뢰 보통 저도 소금을 찍어 먹는데요. 이게 고기 순대잖아요. 그래서 고기 하면 뭐죠? 쌈장이잖아요. 그래서 쌈장을 준비했어요. 어떡해. 맛있어요. 고기 순대 맛있다. 아, 손으로 먹는 것보다 그냥 포크로 찍어 갖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순대 곱창 볶음. 먹어볼게요. 역시 색깔부터가 벌써 빨개요, 빨개. 양념이 좀 매콤한데, 근데 괜찮아요. 이 순대는 저희들이 흔히 먹는 당면 들어간 순대 있죠? 그거예요. 찹쌀 순대라 그러나요? 맛있네요. 그리고 적절히 곱창 향도 배어서 괜찮아요. 오늘의 메인은 아니지만 같이 있어서 먹어볼게요. 곱창. 비린내도 하나 안 나고 고소하네요. 맛있네. 떨어진 쌈장을 올려서. 진짜 꼭 뱀이 꽈리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맛있어요, 진짜. 원래 이 순대를 여기 찍어 먹을 용도로 이걸 하는데, 이것도 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쌈장을 찍어 먹을 때 굳이 찍어 먹을 이유가 없네요. 그냥 곱창이 땡겼던 걸로. 맛있네. 맛있네요. 쏙? 알맹이 빼서 쏙? 감봉 양파도 진짜 신기한 음식이에요. 그냥 먹으면 막 아리고 엄청 그런데 매운데 살짝만 열을 가해도 이렇게 단맛이 풍부해지고 참 신기한 식재료입니다.
저도 모르게 또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나중에 먹겠다고 보니까 이 곱창을 안 먹고 있었네. 그래도 명색이 오늘의 주인공은 순대인데 순대를 마지막에 먹고 이걸 먼저 먹을게.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자, 이제 마지막 순대. 확실히 고기 순대라 기름기가 많아요. 아, 피클 국물 대박.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아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어요. 자, 이 순대가 만약에 일반 찹쌀 순대 있잖아요. 그냥 당면 순대였으면 이거 다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100%. 근데 고기 순대였기 때문에 아주 잘 먹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쌈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 간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 순대 곱창볶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곱창 상태도 괜찮고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났어요. 돼지 특유의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맵기도 저처럼 매운 거 못 먹는 맵찔이들한테도 다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콤함 정도 좋았고, 신의 한 수는 역시 오이피클. 오이피클 마지막에 그 오이피클 국물은 마치 다 먹고 나서 콜라 먹는 그런 시원함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분식특집 제2탄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분식특집 제3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아는 많은 거 바라지 않죠?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홍아님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